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8일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아무리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는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메리 픽포드. 네.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오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것을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빡검사님께서 고양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6억에서 9억 있으면 성남이나 광명 쪽이나 경기 남부로 가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일 듯하다. 감스님도 가망 없는 지역에서 구독자들 희망 고문 그만하시고 괜찮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한 15년 후쯤에 다시 창릉에서 활동하세요. 진심으로 해드리는 조언입니다. 라는 이 조언의 이야기를 아침에 드리면서 고양시에 많은 것들이 지금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고양시가 또 내년부터는 저는 달라진다라는 생각에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감사 스마일은 물론 이분 이야기처럼 희망고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한번 고양시 그리고 서북부에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 더 수도권 쪽으로 더 확대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굿모닝이 기분이 아니었는데 상대가 굿모닝을 하길래 나도 굿모닝을 하다 보니까 굿모닝이 되는 거야 라는 유혜진님의 스페인어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 좋은 글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항상 웃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제 닉네임처럼 감사 스마일, 땡큐 스마일로 살다 보니까 저 자신이 많이 변해가는 것을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감수님들도 굿모닝 기분이 아닐지라도 아침에 먼저 굿모닝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먼저 할 수 있는 감수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28세 봉급자 환갑대야 내 집 마련한다라는 91년도에 집값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의 20평 주택을 32년 걸린다. 맞벌이하면 7년에서 9년 단축한다. 내 집 마련에 얼마나 걸리나라는 91년도 신문 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91년도에도 집값은 비쌌지만 조선시대 때도 사실 집값은 비쌌습니다. 집값은 항상 비쌌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생각해보니까 2009년도에 제가 첫 집 마련했을 때도 비쌌고 지금 2024년에도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비싼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내가 집값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해야 되겠다. 서둘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좀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비쌀 거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타락이 12라는 분께서 이분이 1년 전에 집을 내놓았는데 집 보러 온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 리모델링을 싹 다 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이제 그냥 살려고 했다가 네이버에서 부동산에 매물을 안 내려놓아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고 그것도 두 군데서 그렇게 가서 보니까 네이버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제일 싼 가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집을 보러 갔는데 그 집 공동중개를 하시는 대표님은 저를 못 알아보시고 거기 매수하러 오신 손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참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 집이 또 공교롭게 가장 쌌어요. 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집이 싸면 어찌됐든 간에 그걸 집을 보러 오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하진 않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정해놓고 남들보다 비싸게 팔리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면요, 누군가는 또 사게 되는데, 정말 대출이자 내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매도와 매수는 철저하게 제가 보니까 눈치 싸움이고 심리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의 그집 가격과 여유가 없는 분의 집 가격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이용을 갖다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스님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혹시라도 그런 심리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또 매수 타이밍이 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어 주시면, 감사 스마일 TV 찐팬이 되시면 그런 것들도 감사 스마일이 알려드린다는 이야기를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감사 스마일 TV 찐팬 멤버십에 그런 이야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고양시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픽 받지 못하는 곳이지만 조만간 고양시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긍정의 오늘 기사 몇 가지를 가지고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데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을 팍팍 눌러주시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든지 또 행운까지도 함께 온다는 이야기를 감사스마일이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문화일보의 김중우 기자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경기 북부 최초의 벤처 촉진지구 지정, 첨단 산업 육성 속도 낸다. 이 기사는 제가 이 기사를 갖다가 언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이 기사는 한 일주일 전에 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 기사를 좀 아꼈는데, 일단 이 벤처 촉진지구라는 게말 그대로 기업, 일자리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고양시의 그 꽃축제라든지, 뭐, 행주 한우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서, 물론 축제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거의 1차 산업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 위주로도 축제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 또 한번 드리면서, 이 벤처 촉진지구가 만약에 고양시 내에 이제 지정이 되었고, 아마 이것들이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분명하게, 고양시에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영향을 끼칠 거고요. ICT라든지 바이오, 정밀 의료, 미디어 콘텐츠, 그리고 첨단 4차 산업을 갖다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글로벌 핵심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이 협력 발전하면서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된다라고 하면, 고양시를 갖다 바라보는, 일산을 바라보는 그런 배드타운 개념이 아니라 일자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제가 어제 또 쉬는 날이다 보니까 집에서 정말 푹 쉬면서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100만 도시의 그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가 또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우리 인구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이분의 이야기처럼, 고양시 탈출이 물론 진흥순일 수 있겠지만, 저는, 고양시의 미래는 GTX-A가 12월 28일 날 개통을 하고, 또 서해선이 완전 개통하고, 광명 서울관광고속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통이 확충이 되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런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벤처 촉진지구라든지 또 경계 자유구역까지도 지정이 될 가능성이 정말 정말 높아진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고요. 지역 내 6개 종합병원도 협력해가지고 바이오 정밀 의료 클러스트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방송 영상 밸리라든지 또 드론이라든지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것들이 신문 이 기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꼭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감사 스마일이 기원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합뉴스의 노승혁 기자님의 기사인데, 고양시에서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과 도심항공교통연구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UAM 관련해가지고 또 가서 고양특례시가 UAM 신기술 연구개발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되고, 고양시가 드론과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으로 해가지고 특화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LIG 넥스원, 포스코, 한국항공대학교하고 도심항공교통, UAM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지난 금요일 25일 날 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이 많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벤처도 물론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영상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플러스 접목시킬 수 있는 게 드론 UAM 산업을 해가지고 이제 버티포트도 지금 킨텍스 주변에 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버티포트를 위해서 한강변을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UAM 산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실현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창릉에 또 창릉 신도시까지로 해서 창릉 테크시티에 이런 드론과 UAM 관련된 그런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일자리를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감사스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지금처럼 베타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고양시가 드론과 UAM 그다음에 벤처기업,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고양 시민, 특히 감스님들이 힘을 모아서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까지 30분이면 간다. 8억 7천만 원짜리 아파트 대반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대장 홍대선 수혜 지역은 뭐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운지구입니다. 그래서 경기 부천부터 서울 홍대까지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대장 홍대선이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노선이 지나는 경기 고양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에 관심을 정말 끌고 있는데 대장 홍대선의 고양 구간 정거장이 더근지구 내로 확정됐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구룡사거리가 아니고 이제 하늘빌딩 뒤쪽으로 해서 빈 나대지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들어온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올 연말에 지금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30년 개통이 목표고요. 만약에 이 대장 홍대선이 만약에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대장부터 이제 홍대까지 5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고 특히 더군지구는 이제 뭐 2호선, 5호선,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혜택이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DMC 자이더리버가 분양가가 9억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옵션까지 하게 되면 이제 9억이 넘어가는데 이때 절반가량이 미계약 물량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무슨 시작도 했고 이때 줍줍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입주 당시에도 상당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2년 만에 다시 정말 원래대로 되돌아왔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더근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도 물어보시고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비싼 게 아니고 만약에 더근 지구에 대장 홍대선이 착공이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 뭐 8월 지난 8살 타입이 지난 8월 달에 계약된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는데 이 거래 금액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또 DMC 디에틀 한강이 오히려 11억대에 지금 매물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만약에 자이더리버 힘드신 분들은 디에틀 한강으로 일단 눈을 갖다 돌리셔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억 5천에서 12억 이하로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디에틀 한강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6억대다 보니까 이분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매도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또 착공하고 난 이후에 15억까지는 충분히 갈것 같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면서 고양시 아파트가 15억을 간다? 원시티나 가능할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GTX A가 개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강남간 고속도로라든지 대장 홍대선이라든지 또 창릉 지구가 또 착공이 또 들어가고 또 고양원평선 실시계획이라든지 또 GTX A가 또 창릉역이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가격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경기 남부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고양시 덕양구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 특히 감스님들 중에서 내가 무주택인데 조건이 되시거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12월 전에
만이라도 계약을 갖다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서 올해 들어서 덕양구는 고양시에서 집값 상승률이 정말 가파른 편이다. 1월부터 뭐 10월까지 고양시 전체 집값이 0.10% 오르는 동안 덕양구는 2.64% 뛰었다. 같은 기간 일산 동구와 서구는 하락했지만 덕양구는 올랐다. 라는 게 팩트인데, 저는 덕양구가 오른 것이 아니라 일산 동구라든지 서구도 GTX-A 개통이 이제 한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한 60, 한 1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제 다다음 달 28일 날, 12월 28일 날 개통을 하니까 개통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개통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실 것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이 좋으면 돈이 몰려요. 그리고 주거지로 인기 없던 동네들도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GTX하고 KTX 주요역에 그런 환승 센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운정 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GTX-A 주변에 있는 킨텍스역이라든지 대공역, 그다음에 연신내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뭐 킨텍스역을 제외하고는 대공역이라든지 연신내역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 개통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 개통하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남하고 강변 같은 경우에 6억에서 9억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물론 아파트가 있긴 하겠지만, 오래된 아파트 구축이에요. 신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 9억이 넘어가고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F4, 성남, 광명, 과천, 그다음에 하남이 물론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는 남양주하고 그리고 고양시, 특히 덕양구는 GTX-A가 개통을 하고 또 서울 광명고속도로라든지 또 서해선 완전개통이라는 이런 호재도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한 2, 3년을 갖다가 기다리는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GTX-A가 삼정역 개통할 때 27년까지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한 3년만 정말 저를 믿어보시고 한번 기다려 보실 것을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3년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제가 고양시에서 5년 정도 지금 그리고 3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마다 방송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정말 고양시의 아파트를 누구도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가 바뀐다라는 이야기, 그 바뀌는 그 이유는 이렇게 GTX라든지 그다음에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최초의 이런 벤처 촉진 지구도 지금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좀 지정이 되고, 또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드론과 UAM 산업이 정말 실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먼 미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버티포트도 지금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감사스마 이야기 드렸던 덕운 지구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제 경험상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0월 첫 번째 월요일, 마지막 째주 월요일 2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의견대로, 물론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부동산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내집 마련을 해 보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부동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이 항상 생각하는 거는, 집값이 비싸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은 항상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싸에도 불구하고 내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감수님들이 의사결정에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감사스마일이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고 내일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수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